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안이 쓸데있는 줄 압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용서받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아버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옵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다 떠나보내 아버지 주님의 발 앞에 놓사오니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굴레 속에서 억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안한 마음의 억압이 있었네요. 아버지 고통의 억압이 있었네요. 불편한 마음의 억압이 있었네요. 하나님이여, 괴로움의 억압이 있었네요. 짜증남의 억압이 있었네요. 아버지여, 그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합니다. 주님이여, 이 최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를 용서하시기에 충분하신 그분 앞에 섰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하신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탄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영적 승리자의 마음이 무엇인가, 정말 승리하는 자의 마음이 어떤 걸까, 어떤 걸까요? 그거에, 그 말씀에 집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죠? 아프고 병들어야 의원에게 갑니다. 죄인들이 죄인인 것을 인식할 때에만 죄를 사해줄 자를 찾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하는 자는 예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믿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는 온갖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분의 자녀들이 다 죄인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의 속성과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사유함이 있었지만은 아직 뿌리채 뽑히지 않은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에 끊임없이 갈등과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들 가운데 또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교회라는 곳이 오히려 시험이 들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이 싹돌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뭔가 열심을 품고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가만두질 않지요. 뭔가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섭리와 계획은 어떤 것이냐면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이지요. 아멘입니까?
어떤 것이 있든지 어떤 죄악이 있든지 크고 작은 어떤 결핍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성도 가운데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성도,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자기의 뜻을 그 성도 가운데서, 그 교회 가운데서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때까지 끌고 가시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끌고 가십니다. 야고비가 형 곁을 떠나 가정을 떠나 떠나갈 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따라다니면서 축복하고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쫓아가면서 축복하고 쫓아가면서 내 뜻을 내게서 이루기까지 그치지 않겠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모든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인들이 온갖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점점 성화, 거룩한 사람으로 변모해가는 길을 걷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성과 그 죄악된 그 악성, 육성,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하지요. 그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을 받으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개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안 맞을 수 있고 마음이 서로 나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이미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놓고 볼 때 우리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임의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그 성도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시각으로 모든 성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이 세상 모든 일이 사실 마음먹기에 딸려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려서 생기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려서 균형을 잃어버릴 때,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균형? 믿음의 균형을 깨져버리니까 불신앙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입니까? 믿음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붙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붙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마음을, 신앙심을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이 지켜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흔들리지요. 요동하지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을, 신앙심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가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저 사막 한복판에서 수도하는 수도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빛나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가브리엘 천사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탁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 수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지는 않았나요? 왜냐하면 나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의도 내게는 없지요. 그러니 어쩌면 당신의 그 부르심, 당신의 그 메시지는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 때문에 사탄이가 이 사람을 유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사탄인 나도 유혹할 수 없구나. 아멘입니까? 겸손으로 무장된 자는 사탄인 나도 그를 유혹할 수 없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은 사탄을 기꺼이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압니다. 주님의 겸손은 어디까지입니까? 자기를 쳐 복종시키되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복종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했지요. 사탄에 와서 세 가지로 유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하나님을 내세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하나님 까닭에 산다. 그럴 때마다 사탄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한 그 믿음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바닷속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먹기에 따라서 여러분 천국인 교회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옥인 세상이 천국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천국을 이루고 있는 이 작은 천국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저 지옥인 주운 지옥 상태에 있는 세상이 천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세상이 천국처럼 느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아멘입니까? 5절에 보니까 이 마음을 품어라. 아멘.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고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자기의가 살아있게, 자기애가 살아있게 요동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지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으로 대응하는 영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영적으로 대응하는 이 대응력 때문에 영적인 곳에서 문제가 해결되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세계에서 그냥 후루룩 힘없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대응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영적인 대응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이 현실적인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쉽게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힘없이 우리를 묶었던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묶였던 그 완고한 자세들이 힘없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힘없이 풀립니다. 겸손한 내 마음 때문에, 낮아지고자 하는 내 마음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 때문에, 내 의식 속에서 내 하나님의 영으로 대응하는 그 의식 때문에 모든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힘없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임재해버립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고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해러 오신 줄 믿습니다. 심판하기로 했으면 처음부터 심판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직은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지 않아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내 남편, 내 자녀, 이웃들 아직은 구원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르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될 여지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간단한 것이에요. 그냥 죄를 지면 바로 그냥 심판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유보기간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바로 심판해버리지 않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심판보다 더 큰 사랑,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면 간당하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의 어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맞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아 같이 포로 두지 아니하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 인생 가운데 그분이 친히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정죄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세상을 심판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빛을 세상의 빛이라고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있습니다. 구원의 빛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독특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 아, 구원받은 사람은 뭔가 달라. 아멘입니까? 그 빛을 비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나까지 주님이 오신 날까지 그 빛을 가지고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빛이 어두워 있지는 않은지요? 도대체 빛이 비춰지지는 않는지요? 아무리 비춰도 주변이 온통 어둡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의 심령에 빛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빛이 뭘까요? 갑자기 몸에서 빛이 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에너지가, 밝은 에너지가, 빛의 에너지가 비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겁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존경스러워지고 그분이 존경스러워지고 따라가고 싶어지고 존중하고 싶어지고. 아멘. 여러분이 빛을 비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세요. 그분의 마음을 비치세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도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한 채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뭐든지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품어야 할 마음, 진짜 마음,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나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볼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작정된 마음이었습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실 때부터, 오시기 전부터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이 지구촌에 들어오셔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이제쯤 하면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여서 죽기로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죽어줘야 되겠구나. 누군가 한 사람 죽어줘야 되겠구나.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어느 한 사람이 죽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자신이 죽어줘야 되겠구나 하고 계획으로 죽기로 작정되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이, 이 희생되기로 작정된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알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희생되기로 작정된 마음이 너무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인데요. 얼마나 존귀한 마음인데요. 이 귀한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시하지요. 희생 같은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희생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정신입니다. 희생의 정신은 위대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히 감상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주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 같이 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여려서 그냥 부드러운 마음, 그냥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만 가지면 그게 예수님 마음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면 우리의 의식 수준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니까 이 차원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믿습니까? 이 의식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버리지요. 그거를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만 하면 마음이 좋아서 그 순간 기쁘고 즐거워서 부드러운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풀어져서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은혜 받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정말 은혜 받았나요? 날마다 은혜를 받나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정신세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규범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규범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받는 것이에요. 거저주시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시죠. 돈 내고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돈 주고 살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은혜는, 이 거저받는 은혜는 무슨 은혜일까요? 생명의 은혜입니다. 하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라니까요. 죽어도 산다니까요. 죽어도 산다니까요. 믿습니까? 실감이 안 됩니까? 왜 실감이 안 될까요? 여러분, 실감하십시오. 날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죽어도 산대. 영원한 피조물이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가장 인간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거저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돈 내고 받았어요? 3,000배 하고 받았어요? 10,000배를 하고 받았어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살에 천국 백성으로 이미 들어간 것이 그 줄을 쓴 겁니다. 죄인의 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의 줄에 선 것이에요. 그래서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 품는 그 자체가 영적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 악성, 죄성, 육성에서 오는 것은 겸손이 없어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이상하게도 이 겸손한 마음은
줄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할 마음까지 낮아지는 놀라운 영적인 마음을 가져옵니다. 아멘인가요?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마음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리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왜? 성령이 왜 오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인생 가운데 왜 찾아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력이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그분이 친히 오신 거예요. 어디로? 인생들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라. 마음을 열짝 여시고 손을 비두고 옷이 없어요. 성령이 오셨네. 아멘입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이 찬송을 차에서 틀어놓고 올 때 갈 때 수없이 듣습니다.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들어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아멘입니까? 성령이 오셨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복기까지 죽으신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죽으심이 구원의 빈거요. 아멘입니까? 이 구원의 빈거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의지적이라고 말했어요. 이미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죽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마음은 부드러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지까지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내 의지를 죽어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왜 안 내려놓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사단의 괴기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띠를 허리에 차는 거예요. 왜 허리에 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왜 진리의 띠를 띄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일 완고하고 강한 것이 의지인데 이 허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같은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허리에서 모든 힘을 쓰지요. 아멘인가요? 허리에서 모든 인간이 일할 때 이 허리에서 모든 힘을 씁니다. 그래서 허리 다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마치 우리는 의지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하고 완고한 이 인간의 의지, 허리같이 중요한 그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쳐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서 의지를 꺾어야 돼. 그 말씀에 자기의 의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자기의 강한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시키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의지가 안 되잖아. 생각에선 다 바뀌었어. 마음도 다 알아. 은혜가 충만해. 기뻐 충만해.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디서 안 돼? 결정적으로 뭐가 안 돼요? 의지가 안 돼. 의지가 안 돼. 이거를 못 꺾고 여러분 오늘부터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행동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행동합시다. 오늘부터 빛의 사자가 됩시다. 겸손의 사자가 됩시다.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빛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까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버린다고 모든 것이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좋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부흥회를 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은혜가 되고 충만해져서 기도할 때라도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울며 불며 눈물이 나고 소리를 지르고 주여 삼창을 물어가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해 울고 나면 끝이에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웁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통곡합니까? 내 자아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슬퍼서 울지요. 자기 소름 때문에 울지요. 자기가 답답해서 울지요. 그 울고 나서 소리 질러서 울고 나면 카타르시스가 다 풀어져가지고 좀 마음이 조금 후련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과 울음과 동시에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그 문제의 원인에 접근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너무나 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빠른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있기까지는 우리의 삶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제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에 인색하지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잘 안 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대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변화하려고 마음먹으면 사실은 쉬워요. 왜 쉬운지 아십니까? 내 마음만 조금 낮추면 돼요. 그냥 죽으면 돼요. 조금 죽여주면 돼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너 지금 순종 안 한다고 누가 총칼 들이대는 사람 있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피하는 게더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 낮추고 영적으로 대응하는 날이 사실은 쉬운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은 그게 쉽다니까요. 일제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창으로 총으로 다 총칼에 그 뭡니까 이 칼이 꽂혀가지고 다 찔러 죽이고 교회를 가려면은 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저도 어른들한테 들었어요. 큰 널판지에다가 못을 다 박는답니다. 못을 박아서 그거를 뒤집는답니다. 그러면은 뒤집으면은 못이 위로 다 나와 있죠. 그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거기를 교회를 가려면 그거를 밟고 가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밟고 가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냥 통과시킨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어렵지. 내 마음 좀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애가 강해서 안 되는 거지. 완고해서 안 되는 거지. 그게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낮추는 마음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낮추면 돼 그냥. 그렇구나. 주님도 주님의 안목으로 보는 훈련을 하세요.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에게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움켜져지는 게 아니더이다. 다 잃어버려져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한들 지켜지지 않아요. 언제든지 무너져요. 언제든지 실수해요. 언제든지 분도해요. 언제든지 혈기해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희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좀 참을 수 있기를. 참는 것이 희생이에요. 금방 격발할 수 있는데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데 참는 것이 희생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일이니까요. 자기 자아를 죽이는 일이니까요. 쉽잖아요. 좀 참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주님이 그것이 겸손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만 있으면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죽음의 잔을 돌릴 수만 있으면 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을 삽시다.
나를 아주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성문에 보니까 어디까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영광의 자리에 올리신 줄 믿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 가져야 될 마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부여한 권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와 본분,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동등함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는 종의 형체를 띠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종의 형체를 띠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등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합니다. 목사와 권사가 동등합니다. 목사와 성도가 동등합니다. 장로님이 동등합니다. 우리 모두 동등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그 동등한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때, 참고 인내하는 자리로 내려갈 때 그 사람에게서는 긍정적인 사랑의 에너지가 쏟아져서, 아멘인가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차라리 내가 당신에게 지겠습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르신 주님처럼 우리도 내 방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좀 우회해주고 양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내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할 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얻고, 믿습니까? 내 주장을 양보하는 대신에 사랑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상 영광이 같았지만은 그 영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또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신지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내가 살며 나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어요. 당신의 일, 당신의 뜻을 따라서 저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옵소서. 즉,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을 내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슨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똑같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질서를 존중하라고 주셨습니다. 장로는 목사를 앞세워주고 집사는 장로님을 앞세워주고 성도들은 권사님을 앞세워주고 아내는 남편을 앞세워주고 머리로 인정해주고 젊은이는 어른을 공경해주고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윗사람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자리를 양보해주고 섬겨주며, 아멘입니까? 그리할 때 서로 소중하게 여겨주고 존중해줄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천국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주장과 자기 몫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 내 것,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거, 내가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교만으로 의시되고 미친 듯이 완고하게 합니다. 자기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를 세우기 위해 미친 듯이 완고하고 소란스럽습니다. 더들어댑니다. 분노합니다. 혈기 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넘치는 관용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데려주면 말로 받고 이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한계를 넘어선 순종, 한계를 넘어선 복종, 한계를 넘어선 관용,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완성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깨져버리면 성도의 마음이 깨져버리고 성도의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교회가 흔들거리고 요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이 깨집니다. 그 삶의 분위기가 다 깨져버립니다. 믿습니까? 그 영향력이 파급력이 커서 막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도 이 마음을 품으세요. 남편을 존중하고 높여주세요. 자녀에게도 이 마음을 품으세요. 마땅히 내가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세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겸손히 내 스스로 먼저 섬김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들어서 높여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까? 성경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냐?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요. 주님이 이 나라에 오실 때, 주님의 나라가 될 때 누가 좌정승, 누가 우정승을 할 것인가? 누가 큰 자가 될까? 제자들마저도 주님께 그걸 물었어요. 주님이 이 나라가 임하실 때 누가 주님의 우편자리, 주님의 좌편자리에 앉게 될까요? 주님이 기가 막혔어요. 주님은 여전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육적인 이야기로 봤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세상의 논리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실 때에 누가 주님의 우편에 설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든지 예비되어 있는데 많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섬기십시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먼저 섬기십시오. 많이 섬겨주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누가 서로 크고자 하느냐? 베드로가 커질까? 요한이 커질까? 마태가 커질까? 누가? 열두 제자 중에 누가 큰 사람이 될까? 그걸 따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눈주시 묻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큰 자가 될까요? 주님 접니까? 주님 저예요?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를 위해서 예비해 놨는데 그 예비해 놓은 자리는 누구든지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아멘인가요?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깁시다. 서로 먼저 섬깁시다. 앞을 앞두고 섬겨줍시다. 그것은 굴종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뼈 아픈 굴종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를 세워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으로 품기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마음을 품으면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면서도 행복이 행복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 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도 감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감사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내 마음이 행복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불평의 자리로 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도여 돌이켜봅시다. 내가 받지 않은 은혜가 무엇이 있나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날마다 나를 권고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 삶의 희망을 느끼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비천하고 천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분이 친히 오셔서 함께 하시고자 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이 얼마며 그분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은혜를 생각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고통과 교만함과 아픔과 괴로움은 여기서 끝냅시다. 그리고 멈춰섭시다. 그리고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이 문제가 괴로운 일인가? 정말 그렇게도 슬픈 일인가? 그렇게도 원통할 일인가? 그렇게도 분노할 일인가? 잠깐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얘야, 그 문제가 그렇게 너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야. 그 문제는 그렇게 너에게 괴로운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는 그렇게 너에게 한숨을 질 만한 일은 아니야. 돌이켜 나를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손을 품읍시다.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그런 가정이 되십시다. 그런 만남이 되십시다. 그런 성도의 교우관계가 되십시다. 그런 이웃들을 만듭시다. 그렇게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 세상을 섬기면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면 남편의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도요, 권사요, 목사요, 전도사요, 우리 사부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그런 마음으로 어린 성도들을 섬깁시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원토록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고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로 들어가게 하시고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셔서 괴로운 일을 만나면 시험케 되는 일이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같이 뜨거운 분노가 일어나가들랑 시원한 바람으로 불어오셔서 아버지 그 분노를 삭혀주시옵고 냉랭한 가슴이 되거든가 불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목마른 영혼이 거들랑 생수를 부어주셔서 그 목마르지 않는 아버지 가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생수로 충만해지는 역사 아버지와 갈증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목마름 채워도 뭔가 허전한 마음 허한 마음을 세상에 나가서 술과 게임으로 달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냉정하게 주님 앞에 서서 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허한 마음이 허하지 않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할 때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말씀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